아예 파트너도 아니고.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관계를 friend with benefit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파트너 아니야? 아, 우리 옥녀 사냥이 조금은 프라이빗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주로 다룰 테니까, 주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청취자 참여 이벤트 없냐고요? 아, 그거는 자영업자분들께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득실이나 아구찜 뭐 이런 것도 다 받으니까요. 우리 자영업자, 우리 영세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청취자 이벤트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미리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목은 전남친 친구와 점점점. 안녕하세요. 22살 여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전 남자친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의 친구랑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뜻이죠. 여진이랑 내 40번째 여자친구 그런 사이인 것 같네요. 둘이 친하게 지내가지고 아주 적합게 했거든요, 저를요. 아무튼 약간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때는 2018년 12월 막바지의 한 주말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난 고3이었던 저는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불려나가 놀러나가기 일쑤였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자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외하면 거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저와 초면이었으나 사람 만나길 좋아하던 저는 알겠다고 답했죠. 곧바로 친구가 알려준 장소로 가니 제 친구와 저를 포함한 여자는 셋, 남자는 제 전남친을 포함해 4명이었습니다. 아하, 3대 4. 남자 한 명은 이제 낙오가 돼야 되네. 약간 좀 이제 사자 메타죠. 사자 메타는 아니고 이제 버팔로 메타. 버팔로 소가 암컷보다 수컷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그렇게 7명에서 놀고 다음날 아침 모두와 페이스북 친구 추가까지 한 뒤에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외모가 제 스타일이었던 전남친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영화도 보러 가고 20살이 되어 당당하게 술집도 가보며 점점 호감을 키우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 초반엔 모든 커플이 그렇듯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막차 시간에 헤어지기가 아쉬워 버스를 보내고 택시를 타는 그런 행복한 연애를 이어갔죠. 아, 풋풋하고 아주 그냥 짜증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 대한 그 친구의 가스라이팅이 도를 넘어 심해져만 갔고, 저희는 1년을 채 사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사귀던 중 알게 되었던 전남친의 친구와 헤어지고 한 달 뒤쯤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싸한데? 그 친구는 전남친이 연애 중 저에게 했던 거짓말이나 저와의 잠자리에 관련된 얘기를 상세히 알고 있었고, 그걸 저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네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라고 하면서 꼬시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전남친이 본인 친구긴 하지만 저와 사귀면서 그 친구를 포함한 전남친의 친구들에게 학을 뗐다고 하면 뭐야, 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밥도 먹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애인이 생기면 연락을 끊었다가 헤어지면 다시 둘이 만나 놀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벌써 2년이 지나 22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남친의 친구기보다는 이제 내 친구가 되었네요 이미. 여기까지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관계지만 둘 다 새벽형 인간이라 밤늦게 만나다 보니 드라이브를 가서 차를 세워놓고 풍경을 보며 얘기를 하다가 문득 말이 끊기고 침묵이 찾아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공기가 흐릅니다. 한 번은 그 침묵 중에 눈이 마주쳤었는데 새벽 2시에 인적 드문 풍경 좋은 곳에서 그 얼굴을 보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티를 안 내려고 뭘 봐 씨발 라며 욕을 했고, 그 친구도 똑같이 반응하며 상황은 일단락 되었으나 그 후로 이 친구를 볼 때마다 그 상황이 생각이 나 미치겠습니다. 이 친구를 한동안 만나지 않으면 별 생각이 나지 않다가 오랜만에 만나면 또 그때 생각이 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진이 빠집니다. 이 친구를 좋아하는 건지 그저 둘이 있는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 남친 친구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저 괜찮은가요? 라고 첫 번째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연자분과 상황이 비슷한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아,
노래 좋네요. 이제 사랑에 빠져서 몸둘 바를 모르는 노래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님은 뭔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미 그 전남친의 친구에게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사실 전남친의 친구도 마음이 있어서 연락을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전남친은 친구들한테 막 여자친구랑 있었던 굉장히 개인적인 둘만 알아야 하는 이야기들까지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전남친 친구분도 그걸 알고 그게 맞지 않으니까 나와 얘는 왜 이렇게 잠자리 했던 것까지 우리한테 왜 얘기해? 약간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연락을 했던 것 같고 밤늦게 만나가지고 드라이브 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풍경을 보다가 뭐지? 심장이 쿵 안고 나서 괜히 보니까 뭘 봐 씨X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넘어갔던 그 상황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그 남자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근데 그게 사랑이다 와 나 얘 진짜 좋아한다 라는 감정은 아니었을지언정 그 몽냥몽냥한 그 꽁냥꽁냥한 그 쇽냥쇽냥한 감정을 분명 그 남자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키갈해라. 바로 키갈하는 거는 살짝 조금 왜냐면 바로 키갈했는데 만약에 마음이 없어 성추행이거든요 그거는. 좋아하는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키갈한다? 그건 그냥 바로 그냥 극락정토인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키갈 중에서도 머뭇 키갈이라고 있어요. 약간 이제 분위기를 알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후진 한 1m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럼 바로 직진. 근데 이렇게 했는데 얘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러면은 하던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는 다들 있잖아요. 약간 그 연애에도 티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연애 경험 요 무빙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실닭이 그냥 붓닭이냐 본인의 그거에 달려있어요. 눈치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몇 번 좋아하는 여자를 놓치고 나면 좋아하는 남자를 놓치고 나면 본인의 티어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롤이랑은 사뭇 다릅니다. 롤은 대지랄에도 안 올라가거든요. 뭐 아무튼간에 우리 첫 번째 사연분께는 명료하게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친 친구라고 부득이하게 굳이 안 할 필요 없이 밤에 드라이브 가가지고 풍경 보면서 약간 몽냥몽냥 꽁샹꽁샹한 기분이 생겼을 때 머뭇키갈 한번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안녕하세요 우킹님. 저는 20살 여대생입니다. 얼마 전 인스타그램 DM으로 한 남자애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갑인데다가 같은 동네 그것도 엄청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카톡도 서로 나누어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보기로 했고 술 한잔 했고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하 꼬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로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사친, 남사친처럼 매일 연락하고 가끔 만나서 놀다가 같이 자기도 하는 이상한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한동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예 파트너도 아니고.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관계를 FWB, Friend with Benefit 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친구인데 이득을 얻는. 그게 파트너 아니야?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친구가 저에게 관심 있는 듯한 말을 계속합니다. 예로 들자면 너랑 가면 어디든지 좋긴 한데 너 첫인상 이뻤어. FWB로 가다가 연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 등등 실제로 만났을 때 예쁘다 이런 말을 그냥 해요. 사실 제가 확실히 이 친구에게 마음이 없거나 몸으로 만난 사이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에 가치관이 확실히 확립되어 있으면 선을 긋거나 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저도 얘한테 마음이 갑니다. 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은 답 나왔는데요. 뭐 아무튼 그냥 남사친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고민도 안 할 텐데 몸으로 만난 사이이다 보니 나만 설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잠자리를 갖는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인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오킹님 생각은 어떤가요? 몸으로 만난 사이가 연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일단 노래부터 저희가 선정한 노래가 있거든요. 에즈원의 우리 무슨 사이야? 애매한 둘 사이를 표현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FWB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보통 파트너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채팅창에서도 뭐 정신승리다. 그냥 본인이 좀 덜 그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가치관에서는 솔직히 둘 다 이해 안 가거든요. 좋아하지 않는 관계에서 그런 육체적인 교감을 나누는 거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가치관이라서 제 혼자서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걸 또 만약
이상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원해서 서로 그냥 그쪽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욕구를 푸는 거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연자분이 나눴던 카톡을 지금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 띄워놓을 텐데 저희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얀색이 남자분이시고 주황색 말풍선이 우리 사연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10분 쉴 때 잠깐 전화할랭? 그래! 아싸! 뭘 또 아싸야 크크크 크크르크크크크크크 좋아성 크크크크크 그 다음이 놀러가고 싶다 야 나도 조정성 메타 놀러가자 나랑 어디 크크크크크 목소리 너무 똑같나? 너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너랑이면 어디든 좋긴 한데 크크르크크크크크 헐? 크크크크크 그 다음에 너처럼 막 어디 둘이서 놀러 다니고 이런 여사친은 진짜 너밖에 없다 뭘? 설레 그래서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FWB 하다가 연인으로도 가? 응? 크크크크크 글쎄 모르겠네 그냥 사람 차인가? 크크루크크루크루크루크루 그렇지 않을까? 이런 내용인데 카카오톡 내용에서 좀 제 마음을 건든 건 이런 여사친은 너밖에 없다 이 남자분이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사친이 누굴 말하는 건지 수많은 파트너들 중에서 정말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파트너는 너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건지 원래 알던 친구 관계에서 파트너가 되고 지금 연인 관계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인스타 DM에서 만나서 바로 그냥 골인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사람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게 요즘에는 자고 만나는 추세도 있잖아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연에 이입해서 얘기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져 나는 약간 우리 이 옥녀사냥에서 얘기하는 이런 연애 고민들이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진행하면서 그냥 제 기준에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사친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파트너에 더 가까워요 FWB? 그런 거 얘기할 거면은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주 가서 얘기하시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유학생이라면 죄송합니다만 한국이라면 제가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달마시안이 부릅니다 그 남자는 반대 최고로 나쁜 남자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게 좋네요 우리 사연자분께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남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둘이 사귀다가 바람 피워도 핑계대기가 너무 좋은 관계다 아하 우리 좀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